자, 그다음에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번 보면 그저희 무슨 건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지? 여러분 그다음에 주택하고 상가하고 똑같다. 주택하고 상가하고 똑같은데, 근데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에 적용한다. 이거 무슨 건물? 상가 건물이면서 여러분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 뭐를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하는데, 여기는 여러분 아까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다. 소유자 바뀌어도 사는 거. 인도 신고 대신에 무슨 자 등록? 사업자 등록. 여러분 신청한 다음 날이다. 교부 받은 다음 날 아니다. 뭐 받은 다음 날? 신청이길. 언제 이길? 신청이길부터 무슨 요건 갖추고? 대항 요건 갖추고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다음 여기도 무슨 일자? 확정 일자. 자, 근데 확정 일자인데 여러분 요 주민등록 신고는 어디서 하노? 주민센터 동사무소 그지? 그다음 확정 일자도 뭐 주택에서는 동사무소잖아요. 요거는 사업자 등록 어떻게? 세무서. 요거는 뭐? 세무서장. 다시 사업자 등록은 뭐? 세무서. 확정 일자는 뭐? 세무서장 하는 거. 꼭 기억한다. 동사무소 아니다, 이거. 요 뭐? 세무서, 세무서장 하는 거 확정 일자. 되겠습니까? 예. 요것도 하고 똑같다, 전부 다. 무슨 보증금? 아까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에. 요것도 또 금액 따로 있다. 민법 시간에는 얼마? 이런 거안 나온다. 소액 보증금 중뭐 일정액은 뭐 최우선 배당. 무슨 배당? 최우선 변제, 최우선 배당 하는 거. 맞습니까? 예. 최우선 변제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해 그대로. 그 다음에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한 임차권 등기 하고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다음 뭐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 뭐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다 그대로 적용한다. 하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상가 건물에서 요걸 가지고 내는 요걸 가지고 잘안 내고 주택에서는 왜냐면 주택하고 원리가 거의 똑같다.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상가에서는 장사가 잘 된다. 기간이 만료됐다. 소유자가 기간 만료됐으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가세요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된다. 그럼 계속 뭐 나는 사용하고 싶다. 그걸 계약 갱신 요구권이다. 이런 말씀이다. 무슨 요구권? 계약 갱신 요구권. 그몇 년? 10년. 10년. 그거 잘 내고, 주로 그거 잘 내고,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내냐면 권리금. 한 문제 내는데,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가지고 내든지, 권리금을 가지고 내든지. 근데 이제, 여러분 상가 건물은 이건 이제, 아까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상가 건물 임대차. 그런 건물의 임대차는 무조건 상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건 보증금 한도가 있다. 무슨 금 한도가 있다? 보증금 한도. 됐습니까? 그래서 보증금 한도가 있는데, 그 보증금 한도액 얼마라야? 이하라야. 됐습니까? 보증금. 서울은 얼마? 9억. 서울은 얼마? 9억. 그 다음 수도권 감일억제권 얼마? 6억 9천. 됐습니까? 광역시는 얼마? 5억 4천, 6954. 다시 뭐? 6954. 자, 서울은 얼마? 9억. 그 다음에 뭐? 수도권 얼마?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그밖의 지역은 얼마? 3억 7천 하는 거. 그렇게 이한데. 근데 여러분 아까 주택에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주택에서는 뭐, 상한 한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주택에서는 월세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근데 상가는
월세를 산입해서, 월세를 뭐해서? 산입해서, 아까 얼마? 9억. 얼마? 6억 9천. 그 다음에 얼마? 5억 4천. 그 다음에 얼마? 3억 7천 이하라야. 3억 7천 이하라야 뭐 상가 적용한다. 그럼 만약에 소를 기원하자 얼마? 9억인데 9억을 초과했다. 민법상 임대차로 간다. 얼마를 초과하면? 9억을 초과하면 됐습니까? 자, 경매시에 무슨 순위로 간다? 끝순위로 간다. 그래.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 얼마? 9억,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 이하. 뭐를 합쳐서? 월세. 월세는 얼마 하느냐 하면은 100을 곱한다. 그럼 예를 들면 보증금 6억에 월세 340만 원이다. 340만 원이다 하면은 공두개 붙인다. 100, 1000억 얼마? 3억 4천 얼마? 9억 4천 해서 상가 아예 적용하지 않고. 그러면 만약 경매시에 무슨 채권으로 떨어진다? 일반 채권으로 떨어진다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자, 거기에서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거 그거 다섯 개 짱 중요. 제일 첫 번째 제목이 눈에 보여야 되는 제목이 안 보이고 자꾸 하면 미친다. 무슨 금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액수에 관계없이 얼마를 그럼 소를 기준하자 얼마를 초과해도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무슨요? 대항력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사는 거 하고 그거 잘 나온다. 그러면 9억을 초과해도 인도 사업자 등록하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그대로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몇 년? 10년 아까. 권리금 보호 그 다음 차임 몇 기? 3기 주택이기다. 주택이기 민법이기인데 상가는 몇 기? 3기 표준계약서 그 다섯 개 잘 낸다. 시험 내기 좋다.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거 몇 개? 다섯 개. 그 다음에 전대차에도 적용하는 거 원래는 여러분 임차인에게 적용하고 전차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 근데 전대차에도 적용하는 거 몇 기? 3기 계약갱신 요구 청약 제한 5% 연 5% 보증금을 월 차임 전환 시 이율 제한 됐습니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다. 무슨 금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이율 제한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네 개는 무슨 차이도 적용한다? 전대차. 근데 그거 잘 안 내고 그 위에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거 그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얼마를 초과해도? 9억을 초과해도 월세를 산입해서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는 아까 뭐 무조건 적용하죠. 무슨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대항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무조건 적용한다. 보증금이 얼마를 초과해도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한다. 그지? 자 계약갱신 요구는 자 요것도 여러분 주택 상가 똑같은 무조건 끝나기 몇월 전까지 1월 전까지 몇월 전까지 1월 전까지 누가 요구하느냐 하면 임차인이 요구한다. 요거는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 최초 계약일로부터 몇 년이 아직 안 넘었을 때 10년 몇 년 안 넘었을 때 10년 근데 누가 요구합니까? 요거는 누가 요구하노? 빨리 임차인이 몇 월 전에 1월 전까지 누가 요구한다? 임차인이 누구한테 요구?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최초 계약일로부터 몇 년이 안 지났을 때 10년 자 근데 다음의 경우는 8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주로 위반한 경우다. 누가 위반? 임차인이 몇 기 연체? 3기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금 연체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함부로 하지 마라. 사실이 있는 경우. 언제? 언제? 옛날에 신용불량이라고 정가가 있다고. 옛날에 개겼던 뭐가 있다? 정가가 있다 이게.
몇 기? 3기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거짓이나 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번 잘 된다. 3번 여러분 합의하에 상담 보상 제공한 경우. 뭐하에? 합의하에 상담 보상.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 무슨 반? 위반. 그 다음에 뭐 멸실해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번 잘 나옵니다. 6번. 5번은 일부돈 들어가도 되지만 6번은 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다. 일부가 들어가면 안 된다. 6번은 전부 또는 무슨 부분?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에 목적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누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이런 경우 거절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옛날에는 6번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막 6번을 악용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해놨다.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알렸다. 지금 우리 이거 뭐 재개발할 겁니다. 재건축할 겁니다. 그때는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간이 안 돼도 10년 안 돼도 계약 갱신 요구까지 그 10년까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리 이야기를 한 경우. 무슨 체결 당시 계약 체결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 그 다음에 이번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슨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뭐 법령에 따라. 뭐에 따라?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 경우.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 안전사고 우려 외워야 된다 이거. 그 다음 뭐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요거는 전부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전부 또는 대부분이다.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뭐 전부 또는 대부분을 회복이 필요한 경우 세 개. 그 다음에 7번도 잘 나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냥 과실하면 안 된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그냥 고의 또는 고의 과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뭐, 중대한 과실. 급하게 임차인의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속하기 어려운 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주로 상가는 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거 몇 개? 여덟 개. 누가 거절할 수 있다? 빨리 임대인이. 누가 요구한다? 임차인이 몇 월 전에? 1월 전까지. 누가 요구하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요구하면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거절할 수 있는 건 몇 개 있다? 여덟 개. 그럼 이런 계약 갱신 요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몇 년 안 넘었을 때? 10년.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권리금, 권리금. 무슨 금? 권리금. 그럼 권리금은 요 임대인은 자 권리금은 누가 받노?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그걸 신규 임차인이란다. 됐습니까? 임차인이 누구요? 신규 임차인 데려와가지고 누가 데려온다? 빨리 임차인이 데려와가지고 누가 계약은 누가 한다? 임대인과 누구? 신규 임차인. 그럼 권리금은 누가 받는다? 임차인, 종전의 임차인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 임차인 데려와가지고 누구하고 계약하고 임대인하고 계약하고 근데 권리금을 누가 받는다? 임차인이 누구한테 받는다? 신규 임차인에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면은 뭐 손해배상 책임진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 권리금 해소 방해 금지인데 요거는 그러면 임차인이 그러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언제냐면은 그 밑에 기간. 요거는 어렵지 않다. 이런 건 단순하게 알면은, 아까 저 특별법 6개 나오는데, 알면은 간단하게 맞출 수 있다.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꼬고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다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끝나기 몇 월 전부터? 6월 전부터 뭐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방해 어떻게 한다? 금지. 그 요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다. 그거. 2년 전에는 그 3개월인데 그거 몇 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근데 만약에 이게 방해하면 안 되는데 방해했을 때 누가 방해했다 빨리 임대인이 방해했을 때는 끝난 날 종료한 날로부터 요거 방해한 날로부터가 아니다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안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제척기간 근데 여기도 그러면 손해배상 금액도 정하고 있다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 또는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자 그러면 이거 방해하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위로 간다 방해하는 거 작은 거 짱 중요 위반 행위 네 개니까 시험 문제 나오기 좋다 누가 요구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누구한테 요구했다 빨리 신규 임차인 누가 그렇지 누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누가 요구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다음 또 신규 누구한테 누가 1번은 자신 권리금을 요구는 누구한테 달라고 했다 빨리 신규 임차인한테 누가 달라고 임대인이 달라고 그죠 그래서 그건 자기한테 권리금 줘 하고 그 다음에 2번은 누가 신규 임차인한테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지 마. 자, 1번은 누구한테 줘? 자기한테 줘. 2번은 뭐? 주지 마. 자, 1번 누구한테 줘? 자기에게 줘. 나한테 줘. 2번은 뭐? 주지 마. 됐습니까? 예. 3번은 뭐? 고액을 요구. 차임이나 보증금을 고액을 요구한다는 말은 결국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임차인은 권리금 못 받아 나가지. 신규 임차인에게 뭐를 요구? 고액을 요구. 그 다음에 누가 거절? 임대인이 거절. 하면은 결국 누구는 권리금 못 받는다? 임차인은 권리 못 받게 된다. 하는 거지. 그래서 방해하는 거 몇 개? 네 개. 위반하는 거. 다시 1번 누구한테 줘? 자기에게 줘. 2번 뭐? 주지 마. 3번 고액 4번 거절 그렇게 핵심 단어 가지고 간단간단 외워야 된다 그런 거 읽어갖고 맞추겠다 절대로 읽어갖고 못 맞춘댔다 읽어갖고 못 맞춘다 읽어갖고 읽으면은 시험 떨어진다 읽으면 요런 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맞아 1번 누가 권리금을 지급을 방해하는 거 4개 누구 나한테 줘 2번 주지 마 3번 고액 4번 거절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 만약 이렇게 위반행위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위반행위 할 수 이런 위반행위 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됐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는 거 거절할 수 있는 거 그럼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는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그렇지 1번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이걸 뭐라노? 거지를 데려왔다고 자기 지금 집어넣어놓고 나가려고 뭐를 데려왔다? 거지 1번 뭐? 거지 2번 빨리 조폭 무슨 폭을 데려와가지고 조폭을 데려와가지고 뭐를 데려와놓고 조폭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 사유가 있는 경우 그걸 무슨 폭 간단하게 조폭 1번 거지 2번 조폭 이런 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또 하나 더 3번 1년 6개월 몇 년 6개월 1년 6개월 영리를 목적으로 그럼 자, 몇 년 6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를 안 했다고. 몇 년 6개월? 그럼 뭐를 죽여놨다? 상가를 죽여놓고 권리금 받아 나가려고 한다. 그럼 상가 죽였으면 오히려 누구도 손해받노? 임대인. 그렇지. 몇 년 6개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번. 4번. 임대인이 선택 누가 선택?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자, 누가 데려와야 되는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데려와야 되는데 누가 못 데려와가지고 누가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누가 돈 받아 나가려고 한다? 임차인.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내게. 이런 건 중개사 시간에 하는 거지 민법 시간에 하는 거 아니라고. 자, 1번. 자, 거절할 수 있는 거 1번. 거지. 2번. 조폭. 3번. 1년 6개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누가 선택?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그 네 개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그런 거. 외울 때 그런 거 외운다. 외우는 거. 나오면은 그럼 외워놨다 딱 나오자마자 읽는 게 아니고 보자마자 답을 찍는단 말이지. 쭉 읽어서 이게 답 이러면 시험 떨어진다고. 왜? 손 올리세요 한다고. 몇 개 남았는데? 15개 남았는데 손 올리세요 이란다고. 그래서 자꾸 막 어떻게 기본적인 거는 뭐 해라? 외워라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권리금 적용하지 않는 거. 여러분 권리금은 아까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해도 권리금 적용합니까? 합니까? 빨리. 적용하죠. 아까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는 거 적용한 거 대항력.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대항력, 뭐 권리금, 계약갱신요구 세 개. 뭐 계약금, 권리금, 계약갱신요구. 33 계약갱신요구. 다시 뭐 33 계약갱신요구. 다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거. 뭐 대항력, 권리금, 계약갱신요구. 맞습니까? 예. 그다음 몇 기 연체? 3기 연체 해지 규정. 그럼 뭐 333 계약갱신요구 이러면 되겠네. 다시 뭐 33은 뭐 대항력, 권리금, 3기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무조건 적용한다. 그 다음 표준계약서 그렇게 그지? 그럼 5개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맨 밑으로 갑니다. 권리금 적용하지 않는 거. 무슨 금 적용하지 않는 거? 권리금 적용하지 않는 거. 전대차의 경우 권리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대차는 아까 권리금 적용하지 않지만 메뉴로 간다. 권리금 적용하지 않지만 아까 적용하는 거 몇 기? 3기 계약갱신 요구 증액 제한 연 5%. 그 다음 보증금 월 차임 전환 시 이율 제한. 기준금리 몇 배? 4배 이하. 기준금리 곱하기 몇 배 이하? 4배 이하. 다시 기준금리 곱하기 몇 배? 4배 이하 또는 연 12% 중에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합니다. 권리금 규정 적용하지 않는 건 무슨 차? 전대차는 권리금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 그 다음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개 딱 시험 문제 나오기 좋다. 다시 권리금 적용하지 않는 건 무슨 차? 전대차,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 그럼 국유재산법, 그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근데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합니다. 대규모 점포일지라도. 그럼 요 전통시장 넣어갖고 나오겠네. 무슨 금? 권리금 적용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적용되는 것 하면 무슨 시장은 적용된다? 전통시장. 그렇게, 그런 내용 쭉 정리합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가에서 아까 상가는 아까 월세 산입에서 일정한 한도를 뭐 하지 않아야 초과하지 않아야 근데 초과 9억 그럼 서울기는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아까 몇 개 있다? 몇 개? 5개 333 계약갱신요구 표준계약서 그렇게 외워야 된다 그런 거라. 그 나오면은 딱 바로 맞추는 거다. 권리, 보증금 한도에 관계없이 권리금 적용하는 것 하면 딱 5개.
이런 게. 뭐, 333 계약갱신 요구 표준계약서. 33은 색습자, 대항력 권리금 3기. 몇 기? 3기. 그치, 그런가. 자꾸 막 그렇게 집에서, 이게 프린트 나갈 때는 집에서 기억해라고. 이런 거. 프린트 있는 기본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실하게? 왜? 그렇지. 기본이니까. 일단 기본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무슨 그레이드도 되고 업그레이드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기본이 안 해놓으면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는데, 그죠? 무슨 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 그거 하기 전에 문제 한번 보면 636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자. 몇 페이지? 636페이지 대표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29회 때 나왔잖아요. 몇 페이지? 636. 찾습니까? 예. 거절할 수 있는 거 그럼 기억. 6개월이 아니고 몇 년 6개월? 1년 6개월이다. 그럼 요거는 기억 X. 2년. 거절할 수 있죠. 어디에 줄치노? 보증금을 지불할 자력이 없는 경우. 거지. 그 다음 누가 선택? 임대인이 선택. 거절할 수 있지. 누가 데려와야 되는데? 누가 데려왔네? 임대인 선택. 그 다음 리얼. 리얼. 조폭.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거 고르시오. 이거 어려운 거에 해당한다. 그럼 어느 거고? 기억 빼고. 몇 개? 세 개. 그치. 요런 식으로 나온다. 나오면 쉽다. 예어 나오면 그냥 서비스다고 거의.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자, 다시 프린터 온다. 특별법은 프린터 가지고, 그지? 책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외에 이제 다음에 또 무슨 그레이드 해야 되노? 업그레이드, 그지? 오늘 다 못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가장 기본. 그 다음에 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건 가등기 담보 등이잖아요. 핵심 단어. 그러면 여러분 그죠? 일반적으로 민법에 있는 거를 전형 담보로 한다. 어디에 있는 거? 민법. 그럼 전형 담보는 어느 거? 저당권, 질권. 여러분 전세권은 용의 물권이잖아요. 용의 물권인데 전세권도 무슨 것만 주면은 전세금 안 주면 경매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전세권도 요 저당권하고 같이 취급한다. 무슨 건? 전세권이에요. 그 다음에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유치권은 무식하기 때문에 배워준다, 안 배워준다? 안 배워준다, 여기도 안 배워. 그러면 여기에 없는 담보를 뭐 비전형 담보라고 한다고. 비전형 담보인데, 비전형 담보는 어떤 게 있냐면은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환매와 재매매 예약. 여러분 환매와 재매매하고는 구조가 같다 했습니까? 다르다 했습니까? 같다 했죠. 팔았다가 다시 사가오잖아요. 그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매도담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담보? 매도담보. 이게 여러분 환매가 왜 담보냐? 이게 잘 봐라. 환매 요 조심해야 된다. 요런 거 돼야 된다. 팔잖아요. 매도인. 매수인이잖아요. 그지? 그럼 나중에 집을 나중에 사가오잖아요. 그지? 팔았다가 다시 사가오잖아요. 팔았, 이것만 생각하면 이거는 매매해서 그렇고. 매매하면 뭐가 기준? 물건. 매매하면 뭐가 기준? 물건. 근데 요 매매는 물건 팔았다가 환매하면은 물건 팔았다가 다시 사가오잖아요. 요 환매가 담보하면 뭐가 기준이냐면 돈. 돈은 누가 주고?
매수인이 주고, 매수인을 채권자, 매도인은 채무자, 돈 주고, 채무자가 돈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집 가져온다고. 누가? 매수인이, 채권자가. 무슨 형식으로? 매매 형식으로 가져온다고. 그럼 나중에 돈 생기면 물건 주고 찾아온다고. 어떤 형식으로? 사는 형식으로. 재매매, 환매. 그래서 다시 요 집 물건 주고 환매와 재매매하기 담보 나오면 뭐가 기준? 돈. 돈 누가 주고? 매수인이 주고, 매수인은 채권자, 매도인은 뭐? 채무자지. 돈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집 가져온다고. 무슨 형식으로? 그래서 매도 담보로 한다고. 나 돈 생기면 돈 돌려주면서 대파는 형태로 가져간다고. 재매매약 똑같다고. 지금 무슨 말 한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잘했다. 환매와 재매매약을 자꾸만 담보 담보 하면 뭐가 기준? 돈. 그냥 매매에서는 뭐가 기준? 물건. 그렇지. 그런 거 잘해야 된다고. 이게 설명 안 하고 저도 넘어가고 싶었는데 기본이니까. 기본은 자꾸만 해야 된다. 그치? 어려운 거 안 해도. 기본 나중에 하게 되면 어려운 것. 자, 근데 이런 걸 이제 한데, 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양도담보.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요. 그지? 근데 나중에 채무자가 돈 안 갚을 줄 때를 대비해서 무슨 건 설정해야 되노? 저당권. 무슨 건? 저당권. 이렇게 설정하잖아. 그지? 이렇게 정상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너 돈 못 갚으면 어떻게 우리 집 저당권 설정하는 이게 정상이거든. 근데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저당권 설정하세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너 그 집 내 앞으로 아예 미리 무슨 건 이전해놔라. 소유권 이전. 이걸 양도담보로 한다. 무슨 담보? 양도담보. 그러면 소유권을 누가 앞으로 이전 빨리? 채권자. 그럼 채무자가 돈 갚으면 소유권 복귀. 못 갚으면 소유권 누가 취득한다? 채권자. 이게 양도담보.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이 담보라는 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빨리? 채권자. 근데 이런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누구를 굉장히 열악하게 만드느냐면 채무자. 예를 들면 1억짜리 돈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집이 1억 8천인데 소유권 이전해놨다고. 언제? 옛날에. 자, 변제기에 채무자가 돈 못 갚았다. 바로 소유권 취득하고 옛날에는 차익 안 돌려준다. 언제? 하루라도 넘겨버리면 차익. 옛날에는 그럼 자, 돈 갚으러 가니까. 뭐로 갚으러 가니까? 채권자 정발하고 되게 샷다문 내려놓고. 언제? 그러니까 채무자는 갚으러 가는데 채권자가 없는데 어떻게 안 갚고 집 돈 가지고 집에 돌아갔다고. 한 며칠 한 일주일쯤 있다가 누가 나타나 가지고 야 일주일 전에 너 돈 갚았는데 왜 안 갚았어? 이제 집 내 거야 하니까 얘 갚으러 가니까 너 없대. 그런 말 하지 말고 너 그 날짜에 돈 갚았어 안 갚았어 팩트. 날짜 지났잖아요. 그건 내 거야. 소송하면 누가 이기냐면 채권자가 이긴다. 그래서 누구를 굉장히 열악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가등기 담보 등 비전형 담보. 그래서 등이라는 말을 붙인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변제기에 채무자가 못 갚았다 즉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옛날에는 차액 청산금이란다. 청산금 지불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담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소유권 이전 양도담보를 가지고 설명한다. 무슨 건 이전해놨다? 자, 변제기에 무슨 기에? 변제기가 돼가지고 돈 채무자가 돈 못 갚아도 바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돼 있어도 확실하게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언제 어떻게 해야 언제가 돼야 되냐면 변제기가 되고 옛날에는 누가 갚아야 됐지만 채무자가 갚아야 돼. 지금은 요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려면 채권자가 변제기 이후에 너 돈 안 갚았으니까 집 내가 할 거야 라고 실행통지 누가 나서야 된다 빨리. 지금은 채권자가 실행을 통지하고 매달 2월이라는 청산기간 경과하고 그 다음에 청산 차액 차액을 청산금이란다. 무슨 금?
청산금을 뭐 해야 지급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양도 담보의 경우에 무슨 담보? 양. 여러분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해 놓은 경우는 돈 빌려주고 가등기 해 놨다고. 가등기 담보는 역시 변경 실행 통지하고 매달 2월 우리 그 동시행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야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지. 그럼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 2월 땡. 양도담보는 양도담보 여러분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의 차이점은 양도담보는 미리 소유권 이전되어 있는 거고 가등기담보는 아직 소유권 이전됐다 안 됐다? 안 됐고 본등기해야 소유권 이전한다고. 그래서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되었으니까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 땡 2월 땡 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고 청산금이 있는 경우는 청산금을 지불해야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청산금이 없는 경우 없다는 뜻을 통지해도 매달 땡 2월 땡 하고 본등기가 돼야 되고 청산금이 있는 경우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가등기 담보는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는 매달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무슨 등기해야? 본등기해야. 그럼 거꾸로 채무자는 언제까지 돈 갚으면 되냐 하면은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고 가등기담보는 무슨 등기되기 전까지 본등기되기 전까지만 변제하면은 부동산 찾아올 수 있다. 그런 게 돼야 된다. 요거 가지고 절차 무슨 차? 절차 하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이 가등기담보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 담보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지만 채권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를 보호한다? 채무자. 그럼 채무자를 보호하는데 여러분 무조건 양도담보, 가등기, 매도담보는 가담법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거 거기 적용범위, 가담법 적용범위. 그럼 시험은 딱 두 개. 가담법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가 하고 요 절차 요걸 가지고 낸다고. 오늘 하는 거 중요하다 이게. 됐습니까? 가담법 적용하느냐 안 하냐. 가담법 적용 안 하면 아까 청산금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뭐 이런 절차 안 거쳐도 되고 되겠습니까? 근데 가담법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 거 여러분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 거 하면 요것부터 일단 뭐 찾아야 된다. 전형담보. 전형담보는 무슨 법을 적용하는 거? 빨리 민법. 그래서 가담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느 게? 전형담보를 제외한 어디 동그라미? 제외한 등기등록으로 공시하는 재산권의 담보를 규정한다. 그럼 전형담보 빼고는 전부 다 무슨 담보? 비전형담보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채권이 소비대차라 해야 된다. 무슨 대차? 소비대차. 그 소비대차 줄치해가지고 여러분 다음에 문제풀이 할 텐데 빌려주고 차용하면서 금전채권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된다. 다시 뭐 주고? 빌려주고 차용 금전채권 차용하면서 금전채권 고 일대면 그렇게 하고 요 소유권을 이전해 놓거나 하는 경우에만 가담법 적용하고 그러면 뭐 대금 이런 말부터면 다시 뭐 대금 뭐 매매 대금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대금이라는 말부터 가지고 뭐 소유권 이전해 놨거나 가등기해 놨다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1번 비전형 담보이면서 2번 무슨 대차라야? 소비대차라야. 소비대차는 아까 몇 개? 시험 문제 잘 나오고 몇 개? 세 개. 뭐 하면서?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채권 이런 말 쓰면서 소유권 이전해 놨을 때 적용한다. 그럼 대금이라는 말 붙으면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조건.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무슨 당시? 예약 당시에. 무슨 당시에? 예약 당시에. 예약 당시 가액이
채권액을 뭐 해야 초과.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1억 빌려줬는데 적어도 물건이 얼마를 초과해야 1억을 초과해야 물건이 얼마를 초과해야 1억을 초과해야 물건이 얼마를 초과해야 1억을 초과해야 가담 보죠. 근데 만약에 그럼 누구를 요 가담법은 아까 누구를 보하기 위해서 있다 했습니까? 채무자. 자, 근데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이 집이 7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소유권 이전 해 놨다. 무슨 권 이전 해 놨다? 소유. 자, 얼마 빌려주고? 7천만 원짜리. 그러면 이런 절차 안 거치고 바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해도 7천밖에 안 누구 채무자는 손해 본 게 그렇지. 그런 경우는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3번 예약 당시에 물가액이 채권액을 뭐 해야 초과. 그럼 거꾸로 물가액이 채권액을 무슨 달 미달 하면은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대금이라는 말부터도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개. 그럼 아까 저 여기는 딱 가담법은 딱 문제 나오는 거 정해져 있다. 가담법 적용하는 거 안 하는 거 하고 절차 둘 중에 한 개 나온다고. 그다음 아까 상가는 아까 주로 뭐 계약갱신 요구권과 뭐 권리금. 주택은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다. 주택은 폭넓게 나온다고. 자, 그다음에 그럼 좋다. 실행 통제해가지고 매달. 자, 소유권 이전 해놨다. 1억 빌려주고 1억 8천짜리 소유권 이전 해놨다. 양도담보 설명한다. 그럼 자, 변제기 채무자 못 갚았다. 누가 통지? 채권자가. 야, 내가 소유권 취득할 거야. 가져갈 거야. 하고 매달 2월. 요 2월은 강행 규정이다. 이게. 무조건 2월 거쳐야 된다. 요걸 청산기간이라는데. 즉 다시 말해서 요거는 누구를 위해서 2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노? 채무자. 그렇지. 그래서 막 채무자가 채무자를 굉장히 압박하지 않는다고 하고 매달 땡 2월 땡 하면은 그 다음부터 차액 줄 수 있다. 누가 줄 수 있노? 빨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주면은 양도담보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제하고 매달 땡 2월 땡 하면은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청산금 줘야. 자, 근데 만약에 그럼 양도담보의 경우는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무슨 금을 줘야? 변제기 이후에 통지하고 매달 지나고 2월 지나고 청산금을 줘야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무슨 건 등기되어 있어도 소유권 등기되어 있어도. 근데 그럼 청산금 주기 전에는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돼 있어도 아직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 아니지. 근데 자기 이름은 청산금 아직 안 준 상태에서 아직 자기가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뭘 때만? 선의일 때만 유효. 그럼 청산금도 안 주고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다.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다. 그대로 뭐다? 유효. 네, 그런 경우는 그럼 채무자는 돈 갚고 찾아오려니까 집이 이미 누구한테 가버렸더라? 선의 제3자 가버렸죠. 그럼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죠. 이런 경우는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가 소유자가 되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그대로 뭐 한다? 보호받는다. 자, 그래서 요 청산금을 지급하여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는데 청산금 지급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청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요 채권자가, 지금 채권자, 양도담보권자라 하잖아, 그지?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에는 거기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 가담법에서 청산. 무슨 청산과? 처분 청산과 기촉 청산이 있는데, 자, 그럼 채권자가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하는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인데 담보권자가 먼저 무슨 금? 재산권을 취득한 후에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고 청산금 주는 거. 이걸 뭐 처분청산이라고 그러고 귀속청산은 먼저 무슨 금 주고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 두 번째. 그럼 여기는 자, 잘 봐라. 우리 가담법은
무슨 금을 지불하여야? 청산금을 지불하여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무슨 청산만? 귀속 청산만 허용하고 처분 청산 어쩌고 저쩌고 넘으면 무조건 X. 다시 우리는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청산금이 있는 경우 청산금을 지급, 청산금이 없는 경우 매달 땡, 이월 땡. 청산금이 있는 경우 청산금을 지불하여야 무슨 소? 비로소 청산금을 지불하여야 하니까 청산금 먼저 주고 무슨 권 취득? 소유권 취득. 무슨 청산만? 귀속 청산만 허용한다. 그래서 처분 청산하면 무조건 틀린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통지합니다. 실행통지 누가 합니까? 누가? 아까 매달 땡. 아니, 변제기가 되고 변제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제 실행통지한다. 누가 한다? 누가 한다? 빨리 채권자가 하는데 거기.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통지해갖고 매달 자 실행통지해가지고 매달 2월 땡하고 무슨 금? 청산금 주고 이렇게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를 그 위에 제목 무슨 청산이라고 하노? 아까 했잖아요. 제목 빨리 큰 거 있네. 무슨 청산? 귀속 청산. 다른 말로 사측 실행. 다른 말로 권리 취득에 한 실행 이렇게 표현한다. 와, 자, 요 잘 봐라.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데 변제가 되고 실행 통지하고 나서 매달 2월 청산금 지급하면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양도담보. 법원의 절차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안 거쳤지. 그래서 요걸 무슨 실행? 다시 무슨 청산?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아까 무슨 청산? 귀속 청산. 다른 말로 사측 실행. 다른 말로 권리 취득에 한 실행 이렇게 표현한다고. 같은 말 세 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다음 이제 실행통지. 실행통지는 언제 할 수 있노? 변제기 이후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누가 한다 빨리? 채권자가 실행통지하는데 뭐 요거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구두. 말로 되는 건 잘 없거든. 근데 요거는 서면 또는 뭐 구두로도 된다. 이게 구두 넣으면 무조건 어떻게 기억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실행통지는 꼭 서면뿐만 아니라 뭐로? 구두로도 말로도 된다. 실행통지는 누가 한다 했다 아까? 채권자가 하는데 변제기 이후 실행통지하는데 채권자 채무자 등에게 자 목적물을 평가해가지고 자 요 목적물 아까 요 물건 목적물 평가액 빼기 선순위 빼기 담보권자 자신 빼면은 이게 바로 무슨 금? 청산금. 근데 이 목적물은 누가 평가하느냐 하면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빨리 그 어디다 동그라미? 중간적. 그치? 선생, 그럼 1억 8천짜리인데 그럼 평가할 때 한 1억 3천으로 평가하잖아. 5천 낮게 해도 채무자 찍소리 할 수? 어떻게 하면 되노? 그렇지. 갚으면 된다, 이게. 어떻게 하면 된다? 갚으면 된다. 잘 나온다, 그거. 여러분, 주관적인 거 잘 없다. 주관적인 거 어디에서 잘 나오냐면 사기강박 주관적. 다시 금방 뭐랬노? 사기강박 주관적. 사기강박은 무조건 심리 했잖아요. 사기강박에서 객관적 나오면 안 된다. 사기강박에는 무조건 무슨 적? 주관적. 요거. 실행 통지하는데 채권자가 목적물을 평가할 때 누구 마음대로 평가한다? 빨리.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데 이건 시세를 뭐냐면 객관적이라고 하거든. 주관적 평가액이 객관적 평가액에 뭐 해도 미달해도 그대로 그 뭐 하다? 유효. 아까 채무자 어떻게 하면 된다? 갚으면 되지. 그 다음에 평가액에서 누구 거 뺀다? 채권자 자기 거 빼는 거. 그걸 자신의 채권액 빼기 뭐 선순위 채권액. 선순위 거는 왜 빼노? 채권자가 자기가 갚으니까. 누가 갚는다? 채권자가 갚는다고. 선순위 거는 자기가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게 설정된 거는 누가 갚는다? 빨리. 채권자가 갚기 때문에 자기가 뺀다. 선순위 채권액은 왜 뺀다? 채권자가 자기가 인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누가 인수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 다음에 선순위 채권액,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과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권자의 보증금. 요, 꼭,
되겠습니까? 예. 요 선수니까 뺀다. 와 빼노. 채권자 자기가 뭐 인수 자기가 갚을 거니까 지금 됐습니까? 하고 무슨 금 청산금 해가지고 자 요거 합니다. 실행통제의 상대방 이 책임금은 한 개도 모른다 여러분 거지. 강의 안 듣고 가담법 책임금은 한 개도 모른다. 요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책 읽어도 된다고. 책 줄치면 한 개도 모른다 가담법은. 됐습니까? 예. 위에 한 개도 안 간다, 이거는. 만약에 다음에 하는데, 뭐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우리 학원에는 뭐 그런 선생님이 없지만, 다른 데 가봤는데, 선생님이 가담법 설명하면서 책 줄치잖아요. 앉아있으면 시험 떨어진다. 뭐 하면은? 와, 선생님도 잘 모른다는 거지. 여러분 제일 무식한 강의가 책 줄치면서 하는 강의가 제일 무식한 강의다. 제일 편하거든. 무슨 통제의 상대방? 실행 통제의 상대방은 자 누가 채권자가 아까 하냐면 그 실행 통제의 상대방 두 부류로 나눈다. 오른쪽 몇 부류? 두 부류. 채무자 등 채무자 등 채무자 그 다음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그 다음 뭐?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임차인은 후순위에 거기에 붙어야 된다. 임차권자는 어디에 붙어야 된다? 후순위 임차권자라고. 그게 지금 임차권자는 어디에 붙어야 된다? 후순위 밑에 임차권자 골로 가야 된다. 자 다시 채무자 등은 몇 개? 몇 개? 세 개. 무슨 자 등? 채무자 등은 몇 개? 세 개. 무슨 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는 어떤 사람이고 공통점? 돈 갚아야 되는 사람. 갚아야 될 이익이 있는 자. 금방 뭐랬노? 갚아야 되는 그런 말 안 쓰고 뭐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는 자. 그 다음 후순위 담보권자 등. 그래서 이 채무자 등에게 먼저 1차적으로 통제하고 누가에게 통제하고 채무자 통제하고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담보권자 등 후순위 담보권자 등은 몇 사람? 두 사람. 후순위 담보권자와 그 다음 5번 무슨 역을 갖춘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무슨 권자 임차권자 이렇게 두 부류. 그래서 그 밑에 가로 1차 통지하고 도달하면 지체 없이 뭐 2차 통지. 자, 그럼 좋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내는 게 뭐를 가지 잘 내냐 하면은 됐습니까? 그래서 실행 통제의 상대방 몇 부류로 나눈다? 두 부류. 채무자 등 후순위 담보권자 등 채무자는 갚아야 될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 요 사람은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 왜 통제하냐면은 청산금을 누가 가져가냐면은 후순위 담보권자가 가져간다고. 누가 가져간다? 후순위 담보권. 그럼 실행 통지는 누구한테 먼저 하냐면 채무자 등에게 먼저 하고 도달하면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제하지만 청산금은 누가 먼저 가져가냐면은 후순위 담보권자가 가져가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자 등이 가져간다? 채무자 등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잘 봐라, 잘 봐라, 이게. 줄쳐서 하는 거 아니고 시스템이다, 여기는. 자, 그럼 실행 통제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하면 요거. 누구? 선순위, 빨리 대라. 선순위 담보권자와 대항력을 갖춘 뭐, 선순위 임차권자는 누가 갚을 거니까? 채권자가 인수하기 때문에, 갚는다, 그걸 인수하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없다. 보고 잘 나온다. 그래서 실행 통제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요 두 사람 선순위 담보권자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권자 그 다음 또 요거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요거 누구 것만 계산하면 된다 빨리 선순위 것만 그러면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하면 OX X 누구 것만 고려
선순위급만 그렇지. 그런 거 가지고 낸다고 시스템. 지금 이게 돼야 되는데 이 그림이 돼야 되는데 이거 그림. 지금 됐습니까? 그림을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청산기간은 아까 몇월? 2월. 무조건 2월 강행규정. 그 다음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몇월? 2월이 경과돼야 되고. 자, 그럼 아까 누가 요 평가 누가 한다?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한 데 있잖아. 그럼 낮게 평가하잖아요. 요 아까 채무자 등은 아까 뭐 다툴 수 없다. 됐습니까? 요거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평가에게 채무자는 뭐 다툴 수 없고 채권자도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왜 그러냐면 2월 때문에 그렇거든. 평가 있는데 몇 개월 동안에 갑자기 물가가 폭락했단 말이지. 다시 재평가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평가하면 누가 평가?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한번 평가하면 누구도 다툴 수 없고 채권자 채무자 다툴 수 없다. 그러면 채무자는 억울하면 어떻게 해라? 갚아라. 갚으면 끝난다. 다툴 수 없고. 자, 근데 평가액이 적다. 주관적으로 평가니까. 그러면 평가액이 적으면 뭐도 적고? 청산금 적고. 청산금 누가 가져간다 했다? 후순위. 그럼 후순위 담보권자는 불만이 있잖아요. 왜? 이게 적으면 이게 자기한테 돌아올 게 적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툴 수는 없고. 요 중요하다.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청산기간 내에. 무슨 기간 내에? 원래는 경매 신청하려면 변제기가 돼야 되거든. 근데 후순위 담보권자는 무슨 기전이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요거 중요하다.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이렇게 기속청산 가지 말고 법원을 통해가지고 무슨 매하자? 경매하자!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후순위 담보권자 등은 목적물 평가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자 어디다 동그라미 해놓어? 전이라도. 일반적으로 요 경매 신청하는 사람은 무슨 기가 돼야? 변제기가. 요거는 근데 후순위 담보권자 자신이 무슨 기가 안 돼도 변제기가 안 돼도 경매로 가자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청산금이 양도담보의 경우는 이미 소유권 이전되어 있잖아요. 양도담보는 이미 소유권 이전되어 있으니까 실행통지하고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몇월 땡? 2월 땡. 청산금이 있는 경우 청산금 지급하여야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양도담보의 청산금을 지급하였을 때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그럼 가등기담보의 경우는 아까 가등기만 돼 있지 아직까지 본등기는 안 됐잖아. 그럼 실행통지하고 매달 2월 땡 하고 무슨 등기하여야 본등기와 청산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그리고 본등기하여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이렇게 완전히 청산금이 있는 경우는 청산금을 주고 양도담보는 청산금 주고 가등기담보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됐습니까? 특히 가등기담보의 경우는 청산금을 아직 본등기가 되기 전에는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 땡, 2월 땡 하고 본등기 되는데 특히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2월 땡 됐다 하더라도 아직 뭐가 안 됐다면 본등기가 안 됐다면 채무자는 변제하고 찾아올 수 있다. 그지?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청산금 주고 줘야 채권자가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는데 아까 그럼 채권자가 청산금 주기 전에는 아직까지 양도 담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완전 소유자 아니죠. 근데 자기 이름으로 된 걸 기하로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뭘 때만 선의일 때만 그 밑에 담보권자가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 전에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걸 기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는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그러면 이렇게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해버린 경우는 나중에 채무자가 돈 갖고 찾아오려니까 집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근데는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오케이. 그렇게 기억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실권리자 명의 등기가 이 내용 말고 또 많다. 이 많은데 다 못한다. 그냥 요거 기본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 프린트 했다 이게. 이 다음에는 이제 또 뭐 책이나 문제집 가지고 돌리는데 업그레이드 시켜야 요 기본. 무슨 법? 그럼 요 가담법은 딱 두 개. 절차와
아니 절차와 적용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럼 가담법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비전형이면서 등기등록 비전형. 그럼 전형은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전형이면서 뭐 그다음에 채권이 무슨 대차를 해야 된다?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주로 나오는 거 몇 개? 세 개.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채권. 대금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양 가등기 해놨다.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돈 빌려줄 때 물건 가격이 채권액보다 뭐 커야 된다. 무슨 가격이? 물건 가격이 채권액보다 뭐 커야 된다. 그 다음 물건 가격이 채권액이 미달 하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절차 거칠 필요가 오케이. 그런 절차 꼭 기억하면서 자꾸 와. 자, 그 다음에 뭐 실권리자 명의 등기관한 법 실명법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